이재훈 회장은 임영웅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골든 하트, 아름다운 의미, 한국 어머니 선물, 저게 뭐죠? 모두 열려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29일 임영웅의 네이버 팬카페, 영웅사랑과 카카오 오픈톡, 히어로 바르기, 팬들이 후원금 1,330만원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데뷔 4주년을 맞은 가운데 팬들의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아동홍보대표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임영웅의 팬카페, 영웅사랑과 카카오 오픈톡, 히어로 바르기, 팬들의 후원금 1,330만원을 전달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앞서 팬들은 임영웅의 데뷔 4주년을 뜻깊게 맞이하고자 이 같은 선행을 계획했다. 이후 각종 국제 판매, 회비 및 기부금 등을 모아 실천에 나섰다. 재단은 팬카페의 요청에 따라 후원금 전액을 동행에 출연하는 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팬카페 관계자는 오랜 무명 시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국내 트로트의 아이콘이 된 임영웅의 데뷔 4주년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다면서 선물보다는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큰 도움을 준 임영웅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재단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영웅 팬들의 잇따른 훈훈 선행. 임영웅 팬들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는 코 로나 19 극복에 써달라며 1억 4,541만 7,940원을 기부했다. 또 영웅시대 밴드 회원들은 임영웅의 생일을 의미있게 기념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 616만원을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매주 둘째 주 목요일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봉사활동도 진행 중이다. 영웅시대 광주 전남 지역 회원들은 지난 7월 17일 코 로나 19 극복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달 단체 헌혈 봉사도 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바 있다. 임영웅 노래 듣고 잠 못 이뤄 사람 녹이더라. 어떤 노래든지 영웅님이 부르면 명곡이 되니까요. 임영웅 언제 볼 수 있나. 잃어버린 30년 그대 같은 감정이 왔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집행정지 신청기가. 임영웅 언제 볼 수 있나. 법원이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제작사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기각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이번 주 주말 공연도 연기됐다. 첫 연기로부터 네 번째다. 이날 미스터트롯 콘서트 제작사 쇼플레이 측은 한류의 중심이었던 K-POP 가수들의 콘서트는 지금 예술계 및 체육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지침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계속되는 연기로 인해 관객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연기된 서울 1, 2주차 공연을 포함한 다음 주 공연까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서울 공연은 지난 24일 개막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연을 앞두고 송파구청이 21일 돌연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며 예정했던 1주차 오후회 공연을 연기했다. 쇼플레이 측은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송파구청을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쇼플레이 측은 가요 콘서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과 잣대 없이 중단만 요구하여 가수 및 스태프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 콘서트를 준비하던 제작사와 수많은 업체들은 계속되는 연기와 취소로 현재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며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호소했다. 쇼플레이 측은 정부가 권고하는 방역 지침을 준비하고 추가 방역 대책 등을 마련하며 약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했으나 장비 설치 직후 통보를 받아 모든 공연 장비와 물품을 공연장 내에 둔 상태로 알려졌다.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4월부터 4차례 연기됐다. 송파구청 측은 전체 15회에 달하는 공연이 관객 수가 총 7만 8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 시 이를 전수 조사하기 어려운 데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수 최진이 임영웅 노래 듣고 잠 못 이뤄 사람 녹이더라. 눈여겨보는 후배로 임영웅 뽑아
명품 보이스로 절절한 감성을 노래에 담아 전해온 가수 최진희가 임영웅을 언급하며 폭풍 칭찬했다. 최진희는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눈여겨보는 후배로 임영웅을 꼽았다. 노래도 잘하지만 임영웅이 느낌이 살아있는 노래를 불러줘서 너무 좋더라. 노래를 듣고 잠을 못 잤다. 계속 생각나더라. 사람 녹이더라 고 말했다. 레전드 트롯 가수들이 미스터 트롯 트롯맨들의 인기에 힘입어 과거 노래가 역주행하며 인기몰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수 서른도도 스타다큐 마이웨이를 통해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 경연에서 자신의 노래 보랏빛 엽서를 불러 23년 만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서른도는 20년 전에 불렀던 보랏빛 엽서를 임영웅 후배가 부르고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이게 뭐지 싶었다. 최대 히트곡인 잃어버린 30년 노래를 KBS 방송국에 가져다주고 그날 밤 식구들이 앉아서 울었던 적이 있다. 방송이 나오는데 히트 예감을 느꼈다. 임영웅이 보랏빛 엽서로 좋은 점수를 받고 매력을 보여줬는데 잃어버린 30년 그때 같은 감정이 왔다고 말하며 임영웅 덕분에 제2위 전성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임영웅이 첫 MC 도전에 나선다. 코로나 잡는 임영웅 광고 효과. 임영웅 포토카드 비주얼에 감탄 너무 사기친 것 아냐. 경기 침체에도 창원문의 앰퍼샌드 소비자 관심 커져. 코로나 잡는 임영웅 광고 효과. 경기 침체에도 창원문의 앰퍼샌드 소비자 관심 커져. 임영웅은 이번 2020 트롯 어워즈 메인 진행자를 맡는다.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 영예의 진을 차지한 후 광고계에 일단 러브콜을 받는 핫스타로 등극한 것은 물론 미스터 트롯 후속 예능인 꼼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에서 물오른 예능감을 뽐내고 있다. 또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의 카메오로 출연해 안정된 연기력을 뽐내는 등 전천후 엔터테이너임을 입증해왔다. 이번 MC 도전은 임영웅의 또 다른 매력을 확인하게 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웅이 피자, 치킨, 뷰티, 의류, 자동차, 임플란트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어 히어로 파워를 뽐내고 있다. 임영웅이 모델로 선정됐다는 보도만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커졌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영웅을 모델로 기용한 티바두마리 치킨은 꾸준히 창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피자도 히어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팬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청년피자 측은 임영웅 씨를 모델로 선정하자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었던 임영웅 씨의 노래처럼 청년피자도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영웅은 TV조선 2020 트롯 어워즈 MC로 발탁되어 활동폭을 더 넓히게 됐다. 이제 나만 믿어요로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었던 그는 정통 사극 바람과 구름과 비에 출연해 연기로도 합격점을 받았다. 이제 MC라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 히어로의 또 다른 매력을 어필하게 됐다. 2020 트롯 어워즈에는 트롯 100년 역사 명맥을 굳건히 지켜온 레전드 트롯 가수들을 비롯해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에서 탄생시킨 라이징 트롯 스타와 10대 트롯 신동들까지 국가대표 트롯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임영웅이 첫 MC 도전에 나선다. 미스터 트롯인 임영웅은 TVCHOSUN 2020 트롯 어워즈 MC에 발탁돼 전천후 엔터테이너 활약을 이어나간다. TVCHOSUN은 10월 1일 2020 트롯 어워즈를 개최한다. 10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트롯 역사를 재조명하고 소중한 가치를 되짚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에 트롯 100년 역사 명맥을 굳건히 지켜온 레전드 트롯 가수들은 물론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에서 탄생시킨 라이징 트롯 스타와 10대 트롯 신동들까지 국가대표 트롯 가수들이 총출동. 신명나는 트롯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긴장감 넘치는 시상식 등 트롯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트롯 페스티벌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제작진은 미스터 트롯 우승 후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임영웅이 2020 트롯 어워즈 개최 소식에 발벗고 나서져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라며 모두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고전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임영웅 파워를 키우고 있는 그는 누가 뭐라 해도 2020 최고 대세임이 틀림없다. 임영웅 포토카드 비주얼에 감탄 너무 사기친 것 아냐? 폭소. 다수 임영웅의 광고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 최근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한 편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한 브랜드의 광고 촬영에 나선 임영웅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임영웅은 오늘 광고, 지면 촬영 재밌게 잘 해보겠다는 각오와 함께 촬영에 돌입했다. 그는 다양한 콘셉트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현장 스태프들의 감탄을 불러모았다. 모든 촬영이 끝난 후 임영웅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포토